일단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글로벌 프롭테크 석사 과정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업계에서 20년 근무를 하다가 부동산과 기술의 만남인 프롭테크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프롭테크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프롭테크 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 작가가 쓴 프롭테크라는 책을 재작년에 번역을 했고요. 근데 전문서다 보니까 판매가 네. 하나도 되지 않아서 아, 좀 속상하기도 말이 좀 하고. 어렵습니다. 프롭테크. 프롭테크란 제목을 네. 보고 사는 사람이 그쵸, 없더라고요. 그쵸. 검색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팔리는 책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또세 명이 뭉쳐서 저희가 프롭테크 입문서, 그리고 부동산 입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외국계 IT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글로벌 IT 기업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주로 경영혁신이나 기획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 2년 동안 스타트업에서의 경영을 이제 총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영학과를 나오신 건가요? 학부 때? 아니요. 사실 사범대 아, 사범이 나왔어요. 나오셨어요? 네. 사범대신데 IT 기업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셨나요? 네, 어릴 때 컴퓨터를 좋아해서 그래서 컴퓨터 쪽도 공부하고 싶었고, 대학교 때 논문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을 주제로 학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IT 기업에 일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부동산 대학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연결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 가족들 중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건설 업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저 빼고는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거든요. 저만 이제 왕따였다가 이번에 그래도 좀 왕따가 아니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가 저기 부동산 업계 쪽에 근무하면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또 IT랑 결합 부분이라 제가 좀 발을 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부동산에 관심 있으셨어요? 한국 사람이면은 부동산에 뭐 조금은 관심이 다 있을 텐데, 사실 뭐 저는 그렇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부동산 대학원에 이제 가면은 네. 어떤 것들을 배워요? 아, 주로 이제 한세 가지 정도 이제 분류가 나눠지는데요. 우선 이제 개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렇겠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 많이 와서 정말 공부도 하고, 정보들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버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일이라면 부동산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 예를 들어 이제 뭐 평평한 땅을 사서, 디벨로퍼. 아파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산업 단지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호텔이나 어떤 리조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세 번째는 저처럼 공부하려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게 투자에 도움이 좀 되시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아직 많이 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땅을 샀는데 어떤 거 하냐.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냐.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이제 뭐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파트를 좀 늘리고 싶은데 요즘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지금 사는 게 맞냐. 그럼 뭐 저도 이제 주소 들은 걸로 이제 좀 상담도 해드리고 전문가들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프롭테크 관련된 책이잖아요. 이 프롭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프롭테크 하면 일단 영어라서 되게 그쵸.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프로퍼티가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테크는 테크놀로지, IT. 그래서 부동산과 기술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기술이 만나서, 특히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같은 거 보면은 예전이랑 다른 부동산처럼 그쵸,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모아갖고 제공을 해주는 그런 영역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건물을 지어주는 뭐 로봇이나, 아니면 뭐잘 아시겠지만 로봇계 있지 않습니까? 로봇계가 옛날엔 사람들이 관리하던 현장들을 그쵸. 로봇이 대신 관리해주고, 그런 콘테크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도 설계를 쉽게 해주는, 그러니까 AI가 설계해주는 이제 건설 같은 영역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VR로 네. 부동산을 쫙 찍는 거예요. 네. 드론으로 찍어서 네. VR 보면은 내가 그 현장에 간 것처럼 네. 예, 그 임장, 그러니까 네. 직접 가서 보는 네. 예,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예, 부동산 그런 영역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요즘 좀 핫 이슈인데 네. 부동산 그 중개업소에서 원래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중개소에 가서 계약하지 않고 네. 이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전자계약. 네. 아. 이런 영역도 있고 뭐 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뭐 투자 영역 오늘 많이 얘기하겠지만 네. 예, 투자 영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쪼개 갖고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영역도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프롭테크가 네. 발전하면서 네.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이제 프로테크인 거죠, 그냥.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라 그러면 보통 아파트, 그쵸, 내 집 그쵸, 예. 네,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부동산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 규모가 있고 건설 회사들이 부동산을 개발해서 뭐 네. 아파트를 만들거나 호텔을 네. 만들거나 아니면 뭐 건설 공장 네. 만들거나 네. 네.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나와 연관된 게 내 집이다 그쵸. 보니까 네. 예, 좀 이제 좁게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 데일리 호텔이나 여기 어때 야놀자 이런 것도 프롭테크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아. 야놀자가 대표적인 프롭테크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이제 모빌리티 있지 않습니까? 네. 소카 아시죠? 네. 예, 소카도 네. 프롭테크 기업. 소카도 프롭테크예요? 예, 앞으로는 네. 내가 움직이는 것들도 네. 내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 프롭테크 포럼에 소카가 네. 가입을 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이게 보면 되게 넓네요, 이게. 네. 아. 맞습니다. 이 이제 프로테크 책 제가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게 빌딩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네네. 제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제 뭐 한 주, 두 주 사잖아요. 네. 근데 빌딩은 이걸 통으로 네. 사거나 뭐 혹은 뭐 호실로 분양해서 그렇죠. 파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 주씩 이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빌딩은? 네. 어떤 건가요, 이거? 일단 운영자님께서는 또 유튜브로 돈을 많이 버셔서 아마 빌딩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빌딩이나 공장 같은 큰 부동산에 네. 투자를 하려면은 네. 일반적으로는 뭐 기업이 투자를 그쵸, 하거나 그쵸, 예. 아니면 뭐 굉장히 돈이 많은 자산가가 네.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떤 서류들도 많이 필요하고 재반 절차나 어떤 네. 법규 같은 것도 지켜야 되고 네. 예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 이제 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사람 혹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투자를 하거나 네. 상품을 판매할 때 이제 이렇게 꼼꼼한 검토를 해야 됐어요. 누가 투자했고 네.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관리도 그쵸, 해야 그쵸.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큰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네.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IT가 발전해서 이게 네. 간결해졌어요. 관리하는 게 빨라지고 네.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는 것도 네. 어떤 이제 쪼개 갖고 이제 소액 투자를 해도 이게 관리가 가능하겠네. 일단 어떤 법적인 것도 자동으로 처리를 해버리면은 네. 금방 되니까 네. 이런 상품들이 개발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큰 금액을 작게 쪼개서. 네. 건물을 사거나 네. 어떤 이제 PF라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점점 많아질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큰 규모의 자산들도 블록체인화 시켜서 네. 토큰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 몇 년 후면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이 이제 빌딩에 투자한다는 그 투자가 책에 보니까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투자를 크게 구분하면은 네. 대출형 상품이 있고 지분형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대출형 상품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대출형 상품 지금 법제화가 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투자 법률, 그래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네. 근거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사람들이 그 소액을 투자해서 모은 자금을 네. 갖고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소액을 투자해 갖고 사람들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고요. 네,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 소액으로 모인 투자금을 받아갖고 내가 은행처럼 빌려서 네. 사업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네. 자산가들이 이제 돈을 모으거나 기업이 혹은 이제 제2금융권에서 투자하던 영역이라 네. 금리가 조금 높았어요. 6%에서 10% 정도 되는데 네네. 이것들이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아.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그냥 극단적인 사례 유산빌딩을 사고 싶어 해요. 네. 유산빌딩을 사려니까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거 투자하는데 돈 빌려줄 사람, 네. 야 뭐 이자 얼마 줄게. 네. 이렇게 해서 뭐 홈페이지나 이런데 이제 프로테크로 이제 띄우면은 네. 그걸 보고서 어 이거 괜찮겠는데 네.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뭐 나 10만 원 할래. 100만 원 할래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걸로 그 돈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 법에 등록된 기업이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40개나 돼요? 네,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40개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뭐 투게더 펀딩, 뭐 헬로 펀딩, 네. 뭐 어니스트 펀드, 네. 아니면 이제 펀 펀딩 같은 기업들 이게 앱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앱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네. 예전에는 그 법제화되기 전에는 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쵸. 연체도 많이 되고 부실이 있기도 해요. 난 10만 네. 원을 내가 투자했는데 못 돌려받는 경우도 네. 있었고요. 근데 이제 법제화된 다음에는 이것들도 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담보로 한 네. 이제 이런 그 대출형 상품에는 네.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 예. 아파트에 대한 건 아파트는 예, 모든 건 된다. 모든 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거는 예, 리스크가 조금 리스크 있는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파트는 안심하고 해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대출형 상품 설명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지분형 네. 상품이 아마 건물 투자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아직 이건 법제화까지 되진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서 네. 이제 특별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에 꼬마 네. 빌딩을 뭐 8층, 10층짜리 빌딩 네. 아니면 이제 뭐 큰 빌딩에 이제 한 층을 아예 이제 내 걸로 이제 매입을 해서 네. 예,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5천 원짜리 네.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 5천 원 그러니까 지분으로 갖는 거죠. 이 빌딩에서 네. 요만큼이 내 지분인 거예요. 5천 원어치가 5천 원어치가 내 지분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최소 금액 단위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주식처럼 5천 원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빌딩을 사면은 보통 네. 뭐 큰 금액 주고 산 사람도 똑같은데 네. 빌딩 값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도 있고요. 네, 네. 일단 임대료를 받아서 네. 돈을 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이자처럼 받아서 네. 이제 내 수익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빌딩이 뭐 몇십 프로 올랐다 그럼 네. 그것도 또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1호 빌딩을 매각했는데 한 네. 20% 정도 수익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빌딩은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네. 그렇게 실시간 가격 변동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아, 이것도 수요 공급에 따라서 네. 주식시장 같은 거래소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거래소에서 실시간에 따라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어요. 수요 공급에 따라. 근데 큰 폭으로 변하진 않고요. 네네. 5천 원 주고 있는데 뭐 5,100원, 5,2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게 뭐 약간 그 시세 차익으로 인한 그 변동성은 크진 않은 거네요. 예, 주식 자체를 주식 네. 같은 그 지분 자체를 팔아서 시세 차익 얻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을 한 5% 정도 받고 5%. 예, 그리고 네. 매각 차익이 좀 큰 네.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그, 상황이 네. 좋으면. 그 이거는 뭐 아까처럼 뭐 아파트만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이거는 아파트보다는 네. 주로 빌딩에 투자하고 있어요. 가사는. 혹시 그럼 작가님도 뭐 대출형이든 지분형이든 한번 투자를 해보셨어요? 아, 저도 하려고 그러다가 네. 예, 수익률이 네. 그래도 아파트 담보 상품이 더 많아서 네. 예, 저는 아파트 담보에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랑 또 친한 후배가 네. 이제 카사의 운영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계속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파트 담보 그 상품에 투자한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뭐 예. 어떤 아파트고 수익률은 뭐 어떻게 해서 이 아파트에 투자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이제 뭐 테라펀딩이라는 네. 회사가 네. 이런 류의 상품을 만들었다가 그때는 법제화되기 전이라 네. 일단 네. 운영 인력들이 전문성이 없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운영 노하우들이 없고 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부실이 높아져서 여기가 좀 잘 안 됐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법제화된 다음에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업체들에서 이것들을 네. 팔면서 한 6, 7% 정도가 네. 수익이 났고 네. 재작년에 카카오페이에서 네. 이거를 카카오 온라인 부동산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 서비스에 올렸어요. 아, 카카오페이에서요?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이제 일종의 광고판 역할을 한 거죠. 아, 중계를 예. 한 거네요, 일종의.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카카오페이에서 네. 또 좋은 상품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해주니까 네. 이건 잃어버릴 염려가 별로 없잖아요. 카카오를 믿고 많이 했는데 네. 네,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네. 예, 금융감독원에서 아, 제재를 예, 했구나. 예, 예. 뭐 제재를 했다기보단 카카오페이가 네. 먼저 눈치를 보고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이런 그 앱에 직접 가서 투자를 했는데 네. 예, 그래도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들어오고 은행 금리보다 높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 지금 투자지 얼마나 되신 거죠? 몇 개월 되신 거죠? 저는 한 1년 이상 됐습니다. 1년 되셨어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 투자했을 때 6% 보시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6%가 이제 확정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이제 변동이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확정이죠. 확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으니까 아~ 그 사람이 돈을 내면은 내가 네. 다시 받는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볼 때 돈을 이거 빌려간 사람 누군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라고 이름까지 나오지는 않을 텐데 네. 어느 동네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이런 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보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군요, 이게. 네네. 아,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밀린 적은 없는 거죠? 하나 있었어요. 한 번요? 예, 수십 개 네. 투자했다가 네네. 하나가 좀 밀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나중에 복구는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네. 아, 다행이네요. 네. 그 이제 프로테크 앱을 이용해서 네. 그 집을 살 때 네.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네.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네. 말씀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보통 다섯 가지를 본다고 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네. 대표적인 게 다섯 가지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직장, 네. 예, 두 번째는 학군, 네. 예, 세 번째는 이제 교통, 네, 네 번째 편의시설, 네. 다섯 번째 자연환경. 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직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예, 직장 근처에 살아야지 내가 돈 벌고.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디 출장, 아니, 어디 먼 데로 발령이 나면은 네. 그 근처에서 집을 구하고 그쵸.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이 집값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직장이. 네. 네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군. 예,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열이 높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예, 그래서 주로 뭐 강남이 제일 비싼 이유도 네. 강남에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예, 아니면 뭐 목동 네. 이런 데가 이제 학군이 좋아갖고 네. 예, 이렇게 이제 비싼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단지 안에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네.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으면 초품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그렇게 얘기하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으면은 네.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맹모삼천지교라는 구사가 네, 있듯이, 네. 예, 그 옛날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요소가 네. 교통. 교통. 네. 요즘 뭐 사람들이 집 근처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어디 멀리 왔다 갔다 하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교통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IC 근처에 있거나 지하철역 근처에 있거나 뭐 기차역 근처에 있거나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분양 광고 보면은 뭐 지하철역에서 뭐 5분 거리.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 IC에서 네, 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도 보는 분들은 네. 이제 그 이제 교통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2030년, 2040년까지 네. 여기다 이런 길을 뚫고 네. 철도를 이렇게 만들고 네.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GTX, 뭐 A 노선이 어느 네, 역에 네. 생긴다 그러면 네. 집값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교통 계획을 보고도 이제 집값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좀 중요해졌는데요. 네, 네. 먹고 사는 거 말고도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뭐 마트가 근처에 있냐, 뭐 네. 편의시설이 근처에 있나, 아니면 뭐 병원이 근처에 있냐, 이런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 집값에 좀 많은 영향을 요즘에 미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자연환경인데요. 뭐 집 근처에 공원이 있거나, 아니면 한강이 보이거나, 심지어 뭐 바다가 보이거나, 예, 이런 아파트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여기 뭐 강이 보이는 데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고. 네. 어떤 판례로 보면 뭐 1억까지 붙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이 이제 굉장히 비싼 예,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압구정동, 반포, 한남동 네.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들어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들이 다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뚝섬에 이제 뭐 서울 숲에 있는 뭐 그런 아파트들, 뭐 올림픽공원이나 이제 요즘에 뜨는 이제 용산 네.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큰 공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네. 아파트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그 프로테크가 네. 어디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나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들이 네. 아파트 값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아는데 네.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리고 이게 뭐 언제 영향을 미친지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계산을 프로테크가 대신 해줘요. 오, 예를 들어 네. 2024년에 네. 여기 철도역이 뚫리면은 네. 지금의 집값에 몇 프로 정도 반영되는 게 맞냐? 네. 이거를 뭐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네. 기존의 사례들이나 여러 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테크 앱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예측을 해줘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야... 대표적으로 리치고라는 프로그램은 네. 그러니까 이걸 AI가 예측하는 나의 아파트값 네. 그래서 뭐 3년 후에는 이 값이 얼마로 뛸 거다 네. 아니면 이 아파트값이 내려갈 거다 네. 이게 AI가 예측을 해줍니다. 야,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GTX 역사 앞에 뭐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네. 이 역사가 생기면은 아파트값이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 이런 예측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죠. 야, 그 정도예요? 네. 예전에도 이런 논문은 많이 있었어요. 네. 철도역이 있으면 아파트 값이 얼마나 더 오르냐. 네, 그렇죠. 있었죠. 예. 예,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찾아보면. 네. 근데 이것들이 앱으로 반영이 된 거죠. 야,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네. 이 아파트를 찍으면 네. 투자 점수는 몇 점이고요. 거주 점수는 또 몇 점입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와, 아, 그 정도구나. 네. 야.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가 그 있냐 없냐? 이 초등학교가 그 집값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다 나와요? 나오죠. 심지어 네. 초등학교가 초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이제 중학교, 네. 예, 중학교가 뭐 외고를 많이 보내는 학교냐, 네. 뭐 무슨 대학을 좋은 데를 보내는 네. 학교냐 이런 것들이 교육부 자료에 있거든요. 네. 이제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내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면은 네. 좀 이제 아파트 값에 조금 더 많은 반영을 하겠죠. 아 그런 데이터가 뭐 명문대 진학률이나 네. 뭐 특목고 네. 진학 이런 것들이 다 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교육부 데이터에 있거든요. 야... 물론 최근에는 그게 없어지고 한 2, 3년 전 데이터까지는 네. 다 쌓여져 있는데 네. 이것들이 집값에 반영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네.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네. 집 사는 걸 판단했다면은 네. 요즘엔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고 네. 집을 사는데 참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네. 이 집값이 뭐 지금 대학원 다니시니까 예.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부형이기 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집을 사는데 이제 네. 좀 이제 엄마들의 의견이 네.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저는 직장보다는 네. 아무래도 학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생각을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그게 네.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직장인이라면은 네. 예, 사실은 그 직장이 더 큰 요소를 차지하겠고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자연환경이나 생활 편의시설 네. 혹은 병원이 가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대에 따라 혹은 평형대에 따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네,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입장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네. 아이 학교를 위해서라면 강남에 좀 멀어져도 그 아파트 선택하시겠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할 때 이제 수요 공급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요 공급과 관련된 프로테크 뭐 기술들도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이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으냐 적느냐를 예,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장 큰 거는 네. 예, 그 부동산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공인중개사들한테 이제 취합된 자료를 네. 어떤 데이터화해 갖고 몇십 네. 년째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이제 KB 부동산에서 이제 그런 심리 지수를 쌓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수요 공급을 네.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예측을 해서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표화합니다. 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많으냐, 네. 예, 아니면 이제 팔려고 찾는 사람이 많으냐, 네. 예, 이것들을 이제 계속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제 그 인구 데이터나 네. 아니면 뭐 이제 그 공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네. 이제 몇만 호를 어느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거를 네.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 데이터, 네. 소요 데이터로 반영이 돼서 네. 네. 그래서 프로테크 앱에도 그 데이터를 네. 갖고 와서 이제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게 프로테크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수요가 많으냐 공급이 많느냐를 네.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지수가 뭐 100을 넘으면은 네. 이거를 찾는 사람이 더 많구나 네. 혹은 100 안 되고 혹은 이제 0 이하로 떨어지면은 네. 아 공급은 많은데 네. 살려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면은 나중에 오르겠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샀는데 이거 꼭지를 잡았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그 판단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죠, 생각이. 예를 들어서, 뭐, 그, 100 이하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야, 지금 이게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100 이상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너무 과열된 거 아닐까? 고점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갖고, 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게 있어요. 전국의 데이터를 다 이런 식으로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요가 몰리는 지역, 네. 뭐 수요가 더 적은 지역들이 이제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또 그래프로 만드는 네. 네, 그런 앱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을 보고서 아, 이 지역은 이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냐, 네. 지금 뭐 내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냐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비교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트렌드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공급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아. 몇 년 뒤에 이만큼 공급이 될 건데 네. 예, 찾는 사람 혹은 이제 주변의 직장을 보니까 네. 혹은 이제 산업 계획을 보니까 이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더라. 네. 그러면 이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은 네. 공급이 많을지 적을지도 예측을 할 수 있죠. 아. 지금 상태를 보느냐, 아니면 트렌드를 보느냐 두 가지로 아. 예,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테크 앱을 통해서 일단은 현재 이 아파트에 사람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네. 이거 알 수 있고 또 갖고 있는 심리 네. 이거 사고 싶어 하는지 팔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래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아파트 공급될 건지 네. 이것까지 다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공급 같은 경우는 인허가 데이터를 기초로 보는데요. 네. 여기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허가 건수를 네. 기초로 이렇게 분석을 해갖고 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겠는데요, 이게? 쉬워졌죠. 네.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네. 이거는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였는데. 네.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네. 하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공부를 해서 네, 부동산 그쵸.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할 때도 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상담을 하니까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에 네. 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 매매가랑 전세가의 그 이제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의 사계절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네네. 예를 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면은 네. 이왕이면은 내가 전세 살기보다는 집을 사려고 그쵸.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시장의 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부동산을 이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부동산 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올라가겠죠. 네. 네. 값이 올라가면은 네. 또 전세가와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를 부동산 시장의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네. 거죠. 네. 그러다가 너무 비싸지면은 네. 예, 살려는 사람들도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네. 예, 그리고 팔려는 사람들도 수요가 없으니까 네. 가격이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점점 좁혀집니다. 근데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네. 네. 이제 여기 아파트 값이 오르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잘 팔리겠네 하고 네. 또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하니까 뭐 3년 뒤에 여기 뭐 몇천 세대가 들어온대. 그러면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을을 지나서 네. 겨울이 되면서 네. 다시 이제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가 또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네. 매매와 전세 수요 공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그게 좀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거나 팔 때 네. 어느 계절에 하면 좋을까요? 주로 네. 이제
살 때는 네. 예, 뭐 겨울이나 봄에 사는 게 좋겠죠. 어, 앞으로 네. 올라가니까. 네네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이왕이면은 내 집이 아, 그쵸. 쌀 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뭐 여름이나 네. 이제 가을에는 전세를 사는 게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게 더 맞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은 보통 뭐 3개월 단위로 이제 규칙적으로 가잖아요. 자연의 네. 사계절은. 네네. 부동산의 사계절은 어떤가요? 부동산의 사계절은 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이건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좀 이제 길기도 하고 짧기도 네. 합니다. 어... 네.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네. 이제 그냥 일반 아파트를 하지 않으시고 재개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이라는 게 뭐 이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뭐 아파트로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실제로 뭐 얘기 들으면 뭐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프로테크 앱을 통해서 좀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프로테크에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될지 말지 내가 네. 판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네. 또 이제 30년 이상의 집들이 네. 뭐 70%인가 이제 몇십 프로 이상 네. 차지할 때 재개발의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지역에 30년 이상 된 집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부동산 플래닛 이라는 앱으로 30년 이상 된 집들이 어디 어디가 있고 네. 신축 건물은 또 뭐가 있는지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많은 지역들은 재개발을 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겠죠. 네네.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재개발이 안 되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지역들을 몇 군데 눈여겨 보다 보면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신문을 통해서 이것들을 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봐도 되지만 네. 미리 눈여겨보면은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 앱을 통해서 이게 뭐 추천 물건까지도 뜨는 건가요? 추천 물건을 뭐 앱을 통해서 네. 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네. 건물별로 가격이 있고 거기 네. 시세들이 나오니까 네. 참고해 갖고 아, 이제 주변 공인중개 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네. 계약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가기 전에 네. 미리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거래가 활발한지 활발하지 네. 않은지 그런 것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거래가 활발한지까지도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어떤 네. 건물이나 집원을 찍으면은 네. 언제 얼마로 거래됐는지가 다 앱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면은 좀 손바꿈이 그쵸. 예, 네, 괜찮은 거네요. 그럼 그거는 예. 예.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이제 많이 올랐으면은 예. 야, 이거 쫓아서 사야 되나? 네. 아니면 이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포기하고 네. 다른 이제 좀 저렴한 매물을 내가 찾아봐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죠. 재개발이 이제 단계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단계도 어떻게 좀 알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재개발은 보통 네. 크게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처음에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 네. 두 번째는 재개발을 이제 시행하는 준비 단계, 네. 세 번째는 이제 분양하는 단계.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네. 어떤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 진단이라는 걸 해요. 네. 안전 진단은 이게 안전해 갖고 재개발할 필요가 없는 덴지 네. 아니면 이거 위험해 갖고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 덴지 네. 그래서 안전 진단한 다음엔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조합 설립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시행하는 준비 단계인데요. 네. 그럼 이제 시행사를 선정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조합이 이제 시공사, 시행사를 선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게 팔릴 집 을 해야 되고 이제 분양을 하고 그다음 이제 뭐 조합원들을 이제 또 확정을 하고 네. 예, 그럼 이게 돈이 남냐 네. 뭐 돈을 더 써야 되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검토를 하게 되겠죠. 네네. 법적인 검토도 하고 네. 회계적인 검토도 하고 이제 이게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시행을 다 준비가 되면은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분양 준비 단계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라는 걸 받고 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주도 하고 네. 건물도 철거하고 공사도 하고 네. 이제 분양 준비해서 분양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크게 세 단계인데 이제 그 안에 또 세분화된 단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언제 어느 시기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네. 그 일찍 투자하면은 네. 이제 더 오래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요. 대신에 수익이 더 높겠죠.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늦게 투자하면은 네. 수익률은 좀
끌 수 있지만 재개발이 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오래된 빌라나 네. 오래된 아파트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난 여기 뭐 10년 후에 우리 애가 크면 와서 살아야지.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재개발이 뭐 10년 후에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네. 20, 30년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걸 어느 단계에 들어가느냐는 뭐 내가 판단해야겠지만 네. 예, 내가 가진 돈이랑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네. 그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좀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되긴 되는 거는 어느 단계예요? 되긴 되는 거는 네. 이제 조합 설립하고 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은 네. 예, 주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분양까지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네. 이게 뭐 분양가를 얼마 이상 이제 못 올리는 네. 경우에 예를 들어 네.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분양가를 이제 뭐 얼마를 받아야지 네. 이제 뭐 건설사도 마진이 그쵸, 남는데 그쵸. 예. 예, 근데 건설사는 이제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건설사랑 어떤 뭐 시행사랑 이제 싸우느라 이것도 분양이 많이 늦춰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하세월인 거죠. 네, 나는 그렇죠. 지금 내년에 당장 우리 애가 중학교 가서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미뤄지고 있으니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다른 데를 가자니 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작가님은 어느 단계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거 목적에 따라 다른데. 네, 네. 예, 저는 이제 재개발은 이제 내 집을 처음 마련하는 것보다는 네. 자산을 늘려가는 단계거든요.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도 있지만 네. 내가 집을 넓히거나 네. 자산을 좀 늘려야 되니까 한 뭐 5년, 10년 전에 네. 이제 뭐 자녀 계획을 갖고 있거나 네. 직장 계획을 갖고 있으면은 네. 일찍 들어가서 이제 여유 돈으로 좀 이제 저렴할 때 구입해서 좀 오래 기다리는 게 예. 그래서 이제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을 때 네. 기다릴 수 있는 금액으로 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놓으면은 예, 나중에 더 좋은 예,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항상 뭐 부동산 강의라든지 뭐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대체 어느 지역을 사야 되느냐 네. 이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뭐 프로테크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네네. 어떤 점들이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집값이 결정된 다섯 가지 원리를 설명드렸는데요. 네. 네. 주로 이제 그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수요 공급에 네. 이제 영향을 미치고, 네. 예, 그다음에 뭐 대출 금리나 어떤 경제 상황 같은 거를 이제 조합해서 네. 내가 이제 지금 집을 사야 될지 어디에 사야 될지 이런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로 프롭테크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앱이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지인 이라는 앱이고요. 네네. 두 번째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라는 네. 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서는 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 지역이 오를 지역이냐 떨어질 지역이냐 이것들을 이제 지수로 판별해 갖고 네. 시장 지수를 보여줍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건 뭐 큰 단위로 뭐 경남 네. 지역, 강북 지역 혹은 이제 어떤 시도 단위 이런 네. 단위로 보여주는데 이 지역에 지금 집을 사야 되냐 네. 아니 앞으로 집을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로 살고 이제 나중에 집을 사야 되냐 네. 이런 것들 결정할 때 부동산 지인의 시장 분석 시장 지표가 도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KB 부동산 매도 매수 심리를 네. 갖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냐 말려고 하냐 그걸 보고 내가 이 지역을 지금 사는 게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표를 보고서 네. 그 투자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애매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보면 좋다 이런 거? 주로 우리가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네. 내릴 거다 생각할 때는 네. 주로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지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네. 앞으로는 아파트 값이 오를 거야. 네. 혹은 이제 뭐 규제를 하니까 내릴 거야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아파트 값이 뭐 전국적으로 오르더라도 내가 이사갈 지역에 네.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전국적으로 다 내리더라도 요 지역은 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예. 지역별로 내가 꼼꼼히 뜯어보는 걸 네. 내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기적으로 네. 좀 이제 꾸준히 보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보면서 여러 네. 기사들을 같이 보면은 네. 예, 그럼 내가 좀 더
이제 그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냥 뭐 신문 기사나 언론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보다는 네. 데이터를 꾸준히 내가 이제 좀 트래킹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은 이런 뭐 프로테크 서비스 앱 같은 거를 얼마나 자주 보세요?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보게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앱마다 이제 좀 보는 주기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뭐 아파트값 같은 거는 저도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제 막 보고 이제 추천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뭐 일주일이나 뭐 일주일에 몇 번씩도 보고. 예. 근데 보통은 내가 뭐 집을 사는 게 많이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내가 필요할 때는 자주 보고, 예.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안 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집을 사고 투자하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게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프로테크에 반영되는 것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실수요를 의미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네, 매매가와 더불어 전세가는 이제 거의 모든 앱들에 표시가 됩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내리는지, 매매가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계절이 어떤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세는 이제 좀 계약이 뭐 전세나 뭐 부동산 매매보다는 이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는 게 이제 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월세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계약을 직접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내가 월세 방을 구하거나 찾는 앱들은 실제로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뭐 월세 이런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면은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아, 중개 수수료는 이제 그 공인 중개사가 그 회사에 소속이 돼 있죠. 그건 제휴가 돼 있죠. 이제 이쪽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럼 그냥 이제 공인 중개 사무소에만 안 갈 뿐이지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죠? 똑같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프로테크 시대가 더 가속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프로테크가 점점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떤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젊을 때, 제가 어릴 때 생각을 먼저 해보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96학번인데 주로 사람들이 다 손으로 레포트를 써서 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냈어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나는 부동산 발품을 팔아서 공인중개 사무소에 가서 이제 또 정보를 얻고 부동산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누군가는 이제 앱을 통해서 프로테크 기술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빨리 앞서 나가는 게 어떤 세상이 어떤 변화의 방향이 맞다면은 혹은 이제 예상이 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공인 중개사에 가서 내가 뭐 물어보고 더 많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내가 뭐 집을 지금 사는 집은 뭐 지금 살지만 뭐 10년 뒤에 또 내 집을 늘리거나 또 새로운 집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지금부터 이용하고 지금부터 많이 익숙해지면은 그때 가서 남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겠죠. 혹은 내가 자산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뭐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떤 토지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 이제 또 이제 다른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하려면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익히면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나의 경쟁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미리 내가 계속 익혀보고 어떤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앱에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앱들도 많이 나오고 이 앱을 이용하다 보면은 연관된 앱들도 있고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이것들 내가 한 번이라도 써보면은 그리고 궁금한 걸 찾아보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내가 좀 어떤 내 자산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훨씬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인중개 사무소 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앱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를 가더라도 그분들도 이런 변화를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또 조언을 받고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쓰는 거냐 아니면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그걸 물어보신다면은 그분들이 또 흔쾌히 가르쳐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될까요?
지금 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무소 가면은 뭐 네. 이제 34평 무슨 아파트 얼마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 네, 네. 요즘 뭐 직방 다방에 광고들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지금 공인중개사도 이제 이런 것들의 변화에 다 미리 대비하고 네.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가장 네, 내가 이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겠죠. 아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약간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게 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품 팔고 뭐 보러 다니고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프로테크 앱들을 어떻게 사용한지 익히는 게 부동산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부동이 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산업 자체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이제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뭐 평생 뭐 집 하나 사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많고, 네. 예, 내가 뭐 1년에 집을 뭐 하나를 사겠어요. 뭐 네. 10년에 뭐 하나 사면은 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네. 부동산 산업도 이제 물결을 거스르지 않고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근데 은행이 처음에 지점에 가서 모든 걸 해결했는데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거리에는 은행 지점이 언제나 1층에 그쵸. 있었고 예, 그쵸. 예, 근데 지금은 은행 지점도 점점 없어지고 그쵸, 예. 예, 거의 대부분 모바일 앱으로 은행을 네.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은행도 기존의 은행 말고 새로운 개념의 은행 뭐 토스, 카카오뱅크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뜨고 있고요. 네. 더 편한 게 더 이제 잘 되는 은행이 되는 거고요. 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네. 뭐 내가 아파트를 뭐 실거주에 관심이 있든 투자에 관심이 있든 딱 그 이런 프로테크 앱들은 깔아주는 게 좋다. 딱 세 네. 가지 정도만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 첫 번째는 네. 리치고. 리치고. 네. 이거 어떤 앱인가요, 그거? 리치고는 아까 말씀드린 네. 부동산 거주와 그러니까 거주 점수, 투자 점수를 네. 점수화 시켜서 보여주는 앱이에요. 굉장히 편합니다. 네. 예, 그리고 재개발도 지금 몇 단계인지 어디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네. UI가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뭐 직방 다방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예, 아파트에 대한 정보 보기에는 저는 네. 리치고 UI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네. 호갱노노. 호갱노노. 네. 그 이건 또 어떤 앱인가요? 호갱노노는 네. 이제 아파트를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필터링해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뭐 학구는 이제 어떤 데가 좋은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뭐 편의시설은 뭐가 있고 여기 아파트가 네. 이제 최근 거래는 어떻게 돼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필터링해서 네.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호갱노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네. 내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네.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뭐 내 돈이 뭐 1억 정도 있는 네. 뭐 이런 아파트 찾아줘 하면은 네. 그런 아파트 딱 찾아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되게 좋구나.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는 부동산 플래닛. 부동산 플래닛. 네. 네 이건 또 어떤 앱이죠? 이거는 네. 아파트는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뭐 어떤 뭐 빌라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나 네. 이쪽에 좀 특화된 앱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지역을 찾는데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내가 재개발, 내가 10년 후에 네.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 이제 단지가 개발될 것 같아서 미리 네. 투자를 해놓으려고 하는데 네. 이 지역이 재개발될까? 여기 좀 가능성이 있을까? 네. 그것들 보는데 네. 부동산 플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내가 네. 이제 좀 자산이 조금 생겼다. 네. 꼬마 빌딩을 요즘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이 빌딩의 미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나와요? 네. 이 빌딩의 미래 가격을 AI로 예측을 해줘요. 네. 그래서 어떤 빌딩을 볼 때도 네. 예, 아직 뭐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저도 아직 뭐 빌딩을 투자한다는 네, 네. 거 꿈도 못 꾸고 있지만, 네, 네, 네. 예. 사실 뭐 아파트 값이나 빌딩 값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빌딩은 또 이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네. 내가 이제 몇 억이 있으면은 또 몇십억짜리 빌딩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도 유용한 게 부동산 플랜인데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파트나 뭐 부동산 관심 있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세 개의 앱을 깔아보셔서 책과 함께 보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어릴 때만 해도 예,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뭐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얻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부동산 업계용으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강한 그런 예, 산업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뭐 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굳이 그걸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좀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집이라는 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거의 판단을 잘못하면은 남들은 이제 뭐 남들은 이제 아파트를 사갖고 네. 이 아파트가 막 오르는데 네. 나는 지금 내 이제 정말 평생 돈을 모아갖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내 아파트는 떨어져요. 네. 얼마나 그게 또 되돌릴 수도 없는 결정이고 속상합니까? 네. 그쵸. 집이라는 건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기 때문에 네. 내가 미리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또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필요할 때 그걸 네. 공부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관심을 갖고 네. 미리 공부도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내 자산이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자할 때도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네. 조금씩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 책도 하루 30분 부동산 투자라는 책도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하루 30분씩만 투자해서 내가 네. 공부를 해두면은 나중에 큰 판단을 그르치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 뭐 투자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생활 환경적으로나 예,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집에서 그리고 예, 자산적으로도 이제 큰 자산을 일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